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0일 일요일입니다. 다이어트 바에입니다. 날씨는 너무 화창합니다. 지금 6시 넘었거든요. 6시 살짝 넘었어요. 근데 해가 떠오르고 이렇게 차들은 한산하게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 일요일에서 뻥뻥 뚫렸습니다. 도로가. 저쪽에 도로가 차가 몇 개 안 보이네요. 휴가들 가서 조용합니다. 휴가철이라서 차들이 도로가 한산해요. 어제들 다 떠났나봐. 지금 휴가가 아주 그냥 굉장히 한참 휴가철인데 휴가 가는 분들은 또 다행이기 때문에 거기 가만있어. 도도콩. 홍이야. 못 맡아. 거기 얌전하게 앉아있어. 알았지? 얌전하게 앉아있어. 어? 고추나무 이제 저거 몇 개 있는 거 다 고추가 지금 열심히 열리고 있네요. 좀 따먹다가 고추잎 채취해서 말려야 되겠네요. 쪄서 고추잎이 비타민C가 많잖아요. 어제 TV에 나오는데 고추잎이 당뇨에 좋다고 나오네요. 아주 여러분들 고추잎 많이 드세요. 요즘에 고추잎 시장 가면 많이 파니까 사다가 살짝 쪄서 장아찌 담아 먹으면 맛있고요. 말렸다가 또 무쳐 먹어도 맛있답니다. 아유, 우리 아가들 또 청소해주고 난리 났어. 우리 도도는 지 새끼 기 빨아주고 다 빨아줘. 어? 그래 안 그래? 어? 그렇게 이뻐? 네 새끼 그렇게 이뻐? 엄마 물 청소 다 했어. 가만있어 거기. 물 잠그고 수건 물 잠그고 아우 햇빛 좀 봐. 잘 떴어요. 오늘도 폭폭 찔 것 같아요. 폭폭 찔 것 같습니다. 아유 얘네들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 휴가 잘 보내시고요. 아유 행복하세요. 많이 많이. 저는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차들 보세요. 신나게 달리죠? 놀러 가는 거가 놀러 가는 거. 한 번씩 드라이브 하면서 또 외식 타고 그런 것도 좋겠죠? 그치? 아가들아? 안 그래? 우리 다육이들은 이렇게 그냥 잘 버티고 있네요. 이렇게 너희들은 모르지. 못난이들만 만나서 국민이들 저 석연아 보세요. 제가 저한테 입꼬리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지금 막 웃자라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진짜.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비를 맞췄더니 좋아졌고 은근히 개발선 인장에 비를 좋아하더라고요. 물을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앞바람 치면서 이제 서서히 또 색깔이 나올 거예요. 관심이 없네요, 이제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다 치워버리려고 해요. 제가 다육이를 한 10월달쯤에 다 처리해버릴 것 같아요. 다육이 키우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막 신경 쓰여서 이제 골라서 조금 괜찮은 거 몇 개만 놔두고 없애버리고 싶어요. 아, 여러분 오늘도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